사륜이 튼튼하잖아요. 요즘에 사륜차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시트가 밝은 색이라서인지 몰라도 되게 환합니다. 가격 저렴하죠? 상당히 되게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함연하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가성비가 좋고 관리가 잘 된 차량 갖고 나왔습니다. 기아 소렌토 R 4륜 구동 2.2 TLX 고급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 10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4만 키로였고요. 경유 차량이며 완전 무사고고요. 개인이 타시던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8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기아 소렌토 R 모델입니다. 실장님,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대표님, 어제요, 눈 많이 왔잖아요. 아, 정말 또 많이 왔죠. 예, 네, 많이 오고, 네. 오늘도 약간 포스포스 많이 오는데요. 네. 제가 오늘 사고 난 차만 한두 대를 봤어요. 아, 정말요? 이 차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요? 사륜입니다. 아, 사륜. 예, 사륜이 튼튼하잖아요. 근데 사륜차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 맞아요. 근데 네. 이 차는 굉장히 저렴해요. 상당히 저렴하고요. 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꼼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휠 흠집 없어요. 타이어 보세요. 새 거예요? 한 70-8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흠집은 살짝 있어요. 이렇게 이 앞에 부분? 예, 예. 앞에 네. 부분 살짝 있고 네. 이쪽 도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이런 데 살짝 네. 이게 울린 거예요? 살짝 네. 흠집이 있어서 네. 이 찍으셨네요. 붓으로 찍으셨네요. 예.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예. 타이어가 우선 새 거라는 거. 흠집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차주를 잘 아시는 분인데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시고 네. 점잖으신 분이 타시던 차량이에요. 상당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네, 예. 네. 그리고 보시면 예, 썬팅, 로마 썬팅으로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일단 앞에 유리도 썬팅이 네.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상당히 깨끗하고요. 네. 돌팀이 전혀 없습니다. 돌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기 되게 편해요. 아, 그렇죠. 약간 네. 높으니까. 네, 상당히 높습니다. 본네트 살짝살짝 네. 살짝 돌팀이 있으셔서 네. 이렇게 붓으로 살짝 찍으신 자국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그릴. 그릴은 요때부터 패밀리룩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이때부터 바뀌었고요. 네. 육각형이 약간 보면 와플 모양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와플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런 데 부분도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조석 부분입니다. 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깨끗해요. 살짝 스크래치 같은 거? 외관은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상당히 깨끗하고요. 네. 우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타이어예요. 아, 타이어가 우선 새 거예요. 네 개 다 새 거고 휠도 흠집 네. 전혀 없어요. 네 개 다. 아, 여기는 살짝 있네, 흠집이. 살짝. 그리고 썬팅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합니다. 네. 뒷부분입니다. 썬팅 일어난 부분 없습니다. 테일램프가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굉장히 환하고 네. 보석을 박아놓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저는요. 범퍼 있는 부분 이런 데 부분도 네, 네, 네. 상당히 예쁘게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예뻐요. 범퍼도. 예. 예, 한 번 더 메꿔놓은 느낌? 디테일하게 예쁘게 잘 해놨어요. 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예. 네. 바닥도 이렇게 뭐 깔아놓으셨네요. 차주분이 어떤 분에 따라서 아, 틀린 맞아.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뒤에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모델인데요. 우와. 뒤에 의자를 안 쓰셨어요, 아예. 필요한 분들은 네. 간혹 정말 있어요. 그쵸. 예, 두 식구가 가야 되는데 차 두 대로 가기엔 좀 뭐하고. 그쵸. 예, 한 대로 갈 때는 뒤에 어른이 장거리 가는 건 좀 어렵겠지만 잠깐 타시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뒤에 아이들 타도 괜찮고요. 네. 아이들은 네. 그렇죠. 자, 지금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14만이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붙여드릴게요. 엔진 누유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차량이 또 4륜 구동이고요. 네, 4륜입니다. 연비는 어떤 거예요, 시장님? 4륜인데? 13.2km이고요. 200 출력에 네. 자동 6단입니다. 자동 6단에 13km면 4륜치고는 굉장히 연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실내에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4륜 버튼이 왼쪽에 있습니다. 4륜 버튼이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컵홀더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되어 있어요. 조수선 열선 되어 있고 공조 시스템
그다음에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예, 여기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 하이패스 룸미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킬로. 공간이 너무 넓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바꿔놓으셨어요, 시장님. 이게 원래 이건 아니잖아요. 이 시트는 아닙니다. 네. 바꿔놓으셨어요. 예. 뒤에는 어떤가요, 시장님? 공간? 뒤에 공간도요, 상당히 되게 깔끔해요. 네. 근데 이게 시트가 밝은 색이라서인지 몰라도 되게 환합니다. 저는 여기만 깔려있는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다 깔려놨어요. 앞 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가 이렇게 사이사이 있고 우선 밝아서 저는 좋아요. 네. 그리고 공간도요, 네. 상당히 되게 넓습니다. 네. 넓고 머리 공간도 진짜 높아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공간도 상당히 예, 넓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 타셨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소렌토 R 모델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이 차의 장점은 뭔가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네. 가격이에요. 가격 저렴하죠? 상당히 되게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사륜이고요. 사륜구도. 네, 완전 무사고의 7인승 차입니다. 완전 무사고 7인. 또 네.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개인이 탔던 차예요. 네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